얼마나 열심히 봤는데요. 아, 감사합니다. 아, 그때 다 보셨어요? 그렇죠. 주말 되면은 이제 그 나갈 일도 좀 덜 나가고 그때 너무 재밌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이제 원래 머리가 귀신 많이 보겠다 생각이 들어. 이거 붙인 그래. 가발이에요? 네. 안 그래도 그거 드라마 보면서 네. 머리가 길게 나오길래 네. 아유, 저번까지는 짧았는 단발이었는데 네. 금방 저렇게 길었네. 그래. 길었네 했더니 아유, 붙인 머리입니다. 어머니. 아유, 네. 네. 네, 가짜예요. 지금 녹화가 시작한 거예요? 네네. 지금까지 저희 미우새에 나온 여자 게스트분들 중에 최연소세요. 그렇죠. 그렇죠. 네. 오늘 근데 건망 어머니하고 송영 어머니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 표정이 그렇게 썩 밝지만은 않으세요. 맞아요. 왜냐하면 맞아요. 딱 어머니들이 딱 보거든요. 처음에 나오셨는데 이미 신혜선 씨는 우리 쪽하고는 너무 차이가 난다를 나이가 직감하셨기 때문에 두 분은 표정이 약간 어둡고 우리 종국이 어머니 굉장히 지금 어떻게 이게 되나 안 되나 이게 가능한가 굉장히 고민스러운 표정이시고 아 토니 어머니는 그래 뭐 토니 정도 나면 가능할 수 있겠다 여유만만한 그렇죠 그래도 양심이 있어야 되니까 너무 차이가 나면 뭐 사랑해 뭐 국경도인데 나이가 어디 있어요 예. 그럼요 뭐 한 아, 한 19년, 21년 막 이 정도 시간 아닐까? 아예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니, 그렇죠. 죄송하지만 19년이면 다행인데 우리 건모형은 22년. 그치, 22년. 그, 형님이 신 건모는 거기다 갖다 끌어보세요. 미안하다. 뭐 22년? 진짜 사랑한다면? 아, 진짜 사랑하면 상관없죠. 상관없죠? 진짜 사랑한다면 진짜 아빠보다만 어리면 되지 않아요? 아빠보다만 어리면 되지 않아요? 어때요? 아빠보다 많아도 괜찮아요? 진짜 사랑한다면? 진짜 너무 사랑한다면? 그렇죠. 나이는 상관없죠. 나이는 상관없죠. 그래, 맞아요. 어, 그런... 성격이 아주 좋은가 봐. 아니, 그래서 그 최근에는 막 일하느라고 뭐 연애도 제대로 못했겠네요? 아, 그쵸. 지금은 사실 연애를 정말 해야 되는 나이인데 일이 좀 바빠가지고. 근데 얘기는 또 이렇게 하는데 다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진짜 그랬으면 바빠 죽겠는데도 어, 뭐. 실제로 지금 남자친구가 TV 보면서 아유 쟤 또 저러고 있네. 잘한다 잘한다 이럴 수도 보고 있고. 있지? 막 이러고 자, 저렇게 활발할까? 네. 아, 감사합니다.